도대체 직지신경이 어떻게 해서 발견되었느냐.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냥 우리나라가 이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구텐베르그는 제대로 된 인쇄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전모를 파악하셨을 거예요. 강의로서 우리 이 시리즈 강의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 최근에 제가 그 여기 와서 시장님을 뵙기도 하고 그런데 난 몰랐는데 이 강의를 첫날 아주 전체를 들으셨더라고요. 여기 와서 근데 이 양반이 아주 그 이 역사 그리고 한학에 대한 소양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고 내 책을 아주 굉장히 탐독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즐거운 대화를 했어요. 해서 역시 청주라는 도시는 관료부터 수준이 좀 다르구나. 하여튼 그 문화의 도시고 교육의 도시고 그런데 사실은 백운 화상의 도시이기도 하고 직지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세계 그 인쇄 문화유산의 가장 선두를 달리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 그 청주의 직지 인쇄 박물관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박물관 중에 하나고 특히 이 동방에서는 미국 중국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를 보고 가가지고 그해로 그냥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중국도 그래서. 그 인쇄 문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사실 도올 김용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사실 이런 데 와서 강의하는 거 내가 원치 않아요. 별로 대중에 나와서 나 사실 연설하는 거 이런 거 참 부담스럽고 원치 않은데 왜 그러냐면은 책이 있으니까. 난 책을 쓸 수 있잖아요. 학자라는 게 난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찾아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책이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이것이 인쇄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고 지금 요즘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스마트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정말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면서 너무도 많은 것이 망가졌어요. 너무도 많은 부분이 또 새로 생겨나기도 했지만 그 생겨나는 방향이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걸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끌려가고 있지.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가 도입한 이 정보, 새로운 정보 문화이기 때문에 그건 창조적인 문화는 아니에요. 전혀. 창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새로운 정보의 교환 방식의 특별한 형식인데 스티브 잡스는 절대 발명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디자이너지. 탁월한 디자이너지. 있던 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IC 회로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이 생겼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획일화되고 결국 그 획일화되는 것은 대기업, 특수 기업들에게 모든 우리의 삶이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의 모든 모랄이 붕괴돼요. 가족 윤리도 그걸로 파괴되고 모든 게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과연 위대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할 것인가? 예를 들면 20세기 초기만 해도 전기가 없던 때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다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 인류의 미래를 봤고 증기기관차가 도입되면서 그야말로 기차가 칙칙 폭폭하고 나갈 때 야 앞으로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겠구나라는 희망을 주었지만, 그리고 그 희망은 그 나름대로 상당히 건강한 희망이었어요. 근데 21세기에 닥쳐오는 것은 과연 이게 희망적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회의를 하고 봐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규제할 수 있는 건 규제를 해야만 우리 삶이 보호된다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이 틀립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에게 하면 뭐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는 젊은이들의,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직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직지를 제대로 알아야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과연 인간이 산다는 게 뭐냐. 지금 백운 화상의 가장 중심 과제는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살 때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지금 무방비 상태라 이거예요. 고민들을 안 하고 그냥 선 그러면 그냥 스님들이 뭐 선방에 계시는 뭐 그런 분들이 하는 것보다 이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선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직결되는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문제. 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도울소원이라고 내가 가리키던 그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한학을 가리키던 서원이 있었어요. 그 서원이 많을 때는 한 200명 학생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법정 스님도 상당히 대중에 이렇게 나가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닌데, 내가 가서 정중하게 길상사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스님 한번 우리 학생들이 스님을 뵙기를 갈망하니까 한번 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도월서원에 오셨는데 그 서원에서 임제를 강의하셨어요. 임제를 오늘 이 주제를 강의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법정 스님이 하시는 말이, 옆에 내가 마지막에 이제 해서 단위에 올라갔더니 200명의 학생들을 놓고 딱 법정 속에서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이 도를 죽이시오! 이 도를 죽이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를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그때 너무도 감명을 받았고 그 눈물이 나오더라고. 이 도를 죽이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를 원하는 인간이 됩니다. 이게 임제선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안 죽이면 예수가 원하는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실존적인 문제하고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눈물겨운 우리 인생의 진리를 말해주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백운 화상이 돌아가실 때 이 양반이 그 해주에 그러니까 공민왕께서 그 국명으로 이 백운 화상을 해주에 있는 신흥사랑 그 대찰인데, 아주 대찰, 그 당시 선찰로 뭐 한 10대 대찰 속에 들어가는 절인데 그 신흥사 주지로 취임을 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거기 주임 주지 스님으로 가다가 유명한 말을 하고 떠나요. 영작 백년 운수객 불이 이길 주지인이라. 내가 백년 떠돌아다니는 운수객이 될지언정 하루라도 주지로서 주지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결국은 왕명을 어기고 떠나요. 그러고서 나중에 그 고사남이라는 그 김포, 지금 김포 그 분처에 있는 그 은거하시면서 쓴 그 시에, 거산이라는 시에, 시가 시 이름이 거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산에 거한다.
거산이라는 신데 이 양반이 70세가 넘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자신을 여기 썼는데 몽환 속의 세월이 내가 산 게 꿈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산 게 몽환 속의 세월이 이순을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순이라는 게 뭐죠? 60이죠. 이순이라는 게 귀가 순해진다는 게. 그런데 그 신광사를 떠나서 이 고산에 아주 고독한 산 중이기도 하고 여기가 아마 그 고산암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고산 초노, 이 고산의 시골 마을, 조그만 시골 마을에 내가 살다 보니 그게 꼭 적절하다. 내가 그런 그 대도시에 살름이 아니라 조그만 도시에 사는 게 꼭 적합하다. 과연 우리가 이 아파트 짓고 그냥 뭐 그냥 드립다 그냥 뭐 이 스마트폰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세계가 과연 우리가 갈 세계인가? 이 양반은 이 조그만 동네에 와서 내가 딱 이런 데 맞는 놈이구나. 그러면서 하는 이 유명한 얘기, 이 양반 시에 계속 나와요. 이게 무심선. 근데 이걸 오해를 하지 마세요. 배고프면 먹고. 배고프면 먹어야죠. 피곤하면 자고. 졸리면 자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뭐 뭐냐? 하지만 이 양반에게서는 무심선의 지구의 경지예요. 무심선의 지구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그냥 논문 쓰는 사람들은 그냥 냉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여기서 이 말씀에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사실 이 이상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상 해탈이 어디 있냐고. 이 이상 열반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그런데 동네에 이사 장삼이라면 그때도 이씨 장씨가 제일 많았던 말이야. 이사 장삼, 동네에 이서방 장사방 서너 명인도 이 평범한 사람들도 전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놈인지 알려고 하는 무슨 대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양반의 경지를 나타내는 이 시가 이제 이 양반의 시는 이게 무심선의 시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으로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의 경지. 백운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 사람이 딱 죽기 전에 남긴 절명시요. 거의 돌아가시면서 쓰신 건데 인생 70세 고래 역유희라는 것은 두보의 시에 나오는 말이죠. 인생 70 고래 희라. 그 말을 이렇게 늘려서 식기로서 이렇게 다섯 자 다섯 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 70세는 고래로 또한 드문 일인데 77년을 살아왔어요. 이제 77세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돌아가시고 77년을 살아왔으니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77년 후에 내가 가는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내 거를 갔다가 오다 가다는 또 이 나는 그냥 독특하게 해석을 했어. 77년을 살아왔으니 이제 가는데도 77년이 걸리겠구나. 77년 또 가야겠구나. 이런 얘기. 그러면서 처처가 다 돌아가는 길이요. 어디 가는 길마다 다 이제 죽어서 가는데도 77년 다 처처가 다 돌아가는 길이요. 두두 머리를 두는 것마다 더욱 다 고향이라. 나의 옛 고향에. 그런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어느 좋은 이 배
이거 주집이 아니잖아. 배와 이 노를 갖다가 수리 잘 수리해서 좋은 데로 가고 싶어가지고 옛날부터 항상 그 저승으로 가는 저승길에 배를 타고 예? 그 무슨 용선이지? 예.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근데 이 양반 그 반야용선을 탄다고 좋은 그 노를 갖다가 수리야 해가지고 특별한 곳으로 귀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죽어서 다 열방 간다. 어? 나는 뭐 해탈한다. 해탈해서 반야용선 타고 부처님이 노를 저어주는데 나는 동실동실 간다. 어? 내 몸은 본래 있지도 아니하고 이 몸이 본래 있지도 아니하고 마음 또한 머무는 곳이 없는 게 마음인데 백운이잖아요. 흰 구름 같은 머무는 곳이 없는 게 마음인데 이 내가 죽건랑 화장을 해서 회를 만들어 잿더미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방에 공결다 뿌려버려라. 왜? 여기 단나라는 말을 전부 이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다나라고 해서 이 산스크리트에서 온 말인데 단나라는 것은 시주하는 여인들을 단나 묘덕가 같은 사람들이죠. 어? 아니 뭐 묘덕은 스님이었으니까 이제 안 되면 일반 돈 많은 여자들이 다 옛날에 보시를 하는 게 다 단나란 말이에요. 어? 결국은 절간 땅이라는 것도 사실 스님 건가 다 단나들이 시주에서 산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나의 땅을 한 구석이라도 점유해서는 아니 된다. 부도도 세우지 말라는 거죠. 절대 나의 이 죄를 그냥 뿌려버려라. 그야말로 이거를 실천한 이 선을 계승한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사실 법정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죽을 때 자기 책 싸그리 없애고 절판시키고 갔잖아요. 오로지 법정 스님의 글은 내 책 금강경의 서문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책 금강경의 서문에서 법정 스님의 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왕 이 시가 나온 김에 내가 하나를 내 기발한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감명을 받은 시인데 아주 여기 77년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서산대사께서 그 엄청난 임진왜란을 겪으시고 자기 제자 그 유정 누구지 삼명대사를 일본에 다 보내가지고 포로들도 데려오고 엄청난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양반이 묘양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앉아서 좌탈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 앞에서 좌탈하시면서 읊으신 이 마지막 개송이 이래요. 서산대사의 경지와 여러분들이 이 백운 화상의 경지를 상당히 그것이 그 하나의 맥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하는데 80년 전에 여기 거가 말이에요. 이게 백화적 용법으로 그것 그런 얘기요. 저 백화로 타나 이게 통해요. 이 거라는 말이 우리말의 거식이라고. 거식이. 이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죠? 예. 거식이. 80년 전에는 저 거식이가 나였다. 참 잘 웃네. 예. 저 사람은 뭔가 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실없이 탁 웃음이 나온다는 게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80년 전에 이 양반이 좌탈하면서 땅 놓고 80년 전에는 거시기가 나였는데 지금 이제 죽잖아요. 죽는 마당에서 생각해 보니 80년 후에 이제 85세가 돼서 죽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거시기더라. 내가 거시기더라. 이게 사실은 무심선의 핵심이죠. 80년 전에는 내가 부처님이 저기 있는 줄 알고 거기에는 무한히 애쓰면서 갔다 이거예요. 에? 예수님이 저기 계신 줄 알고 무한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80년 후에 죽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곧 부처님이더라. 내가 곧 예수더라. 더 과격하게 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서산대사의 마지막 개송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그야말로 이 심오한 집지신경의 내용을 파악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그 간단하게 해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해능이라는 사람은 저 광동 지역에 뭐 어디서 그 나무꾼 그 가난한 어머님 하나 모시고 살던 무식한 나무꾼이었는데 그 아마 그 나무를 갖다가 그 여관집에다가 여관 옛날에 여관은 장작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관집에다가 이렇게 갖다 납품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 여관방에 누가 앉아 선비가 그 불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그 금강경에. 그래가지고 마음을 이 고착시키지 않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이 너의 마음을 내라. 그런 표현에 이 사람이 탁 그거를 읽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탁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그거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저 북방에 어디 어디에 홍인 대사한테서 내가 이 가르침을 얻었어. 그래서 그 홍인 대사한테 이 가르침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 이 해능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인 문화에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서도 뭐 무식하고 이러니까 뭐 튀지도 않고 거기 절들이 뭐 그 스님들이 뭐 수천 명이 있는 그런 대찰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거기서도 그 나무꾼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패다가 장작 패고 부엌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이 홍인 대사가 연로하셔가지고 의발을 전수하겠다. 후계자를 하는 것을 옛날에는 의발을 전수한 자기가 입던 가사하고 그 발우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의발을 전수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장 그 유명한 그 당시 그 상좌 스님이 신수라는 분이었다는 거죠. 신수라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날 밤으로 개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되니 아주 맑은 거울과 같이 그런 명경, 맑은 겨울의 그 경대이니 시시로 열심히 근면하게 그것을 닦아서 거기서 그야말로 여기 야라는 건 야기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해라는 거는 그 티끌 먼지들이 일지 않도록 끊임없이 열심히 닦으리라. 수행인의 자세로서 아주 위대한 개송을 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놓고 나서 이야 참 대단하다. 우리 역시 신수는
고승으로서 고제자로서 법통을 박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날 밤으로 그냥 그 수천 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되는데 이 부엌에서 불태우고 있던 혜능이 나와서 뭐요 뭐요 그러니까 넌 이거 읽지도 못하냐. 내가 나무꾼인데 뭘 이걸 어떻게 읽었어. 저 되게 설명 좀 해보시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스님 하나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는 도대체 말이 되오? 혜능이 이렇게 유치한 거를 갖다가 걸어놓고 뭘 이거를 고제자라고 그렇게 웅성웅성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네 감히 여기 이 저 갓 들어온 이 저 촌놈이 나무꾼 놈이 이놈의 머리 깎았던 게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리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 좀 써 보쇼. 그래가지고 그에다가 불러준 거예요. 글씨는 못 써도 아마 시를 만들 수는 있었고 중국 사람이니까 이 해능이라는 무식한 이 나무꾼이 쓴 시가 보리라는 것은 본래 나무가 아니오. 응? 보리라는 건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이라는 것 또한 밝은 거울이라는 것 또한 경대가 아니니. 에? 그 마음인데 그렇잖아. 그게 어떻게 경대냐. 아, 본래 하나의 것이기도 없는 것이라 그 말이오. 본래 무일물하니 본래 무일물하니 도대체 어디서 먼지가 때가 일겠냐? 어디서 먼지가 일겠냐? 이 유명한 개송이 선의 중국의 선의 시작입니다. 이 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야말로 이 해능의 이것을 걸어놓으니까 절간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 대놓고 보니까 어쩐지 이게 아닌 것 같거든. 이게 뭔가 경지가 높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쏠리는데 그 다음에 스님이 나서 왜 웅성거리냐. 저 촌놈이 뭘 하나 걸었는데 이게 난리여 지금. 그러니까는 와서 이 저 스님 홍인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 손으로 딱딱 세 번을 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삼경에 나를 찾아오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밤 삼경에 거기를 가서 쳤더니 촛불을 놓고 네가 의발을 받을 자다. 그래서 홍인 스님이 의발을 전해주면서 너는 죽을 테니 빨리 광동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16년 동안 어디에서 면복하고 나오질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고 나중에 조계산에서 해능이 일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신수는 의발을 뺏겼으니까 그냥 그 일당들이 이 해능을 찾아서 집요하게 찾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홍인 대사가 넌 16년 동안 숨어 있어라.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해능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의 선종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재미난 고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해능으로부터 시작된 이 거시기가 이 위대한 선의 흐름이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도를 죽여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임재선이죠. 임재선이에요. 임재는 원래 산동 사람인데 그 물론 조주도 산동이고 비슷한 시대예요. 그런데 아주 그 스타일이 너무도 다르죠. 이
임재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호랑이 같고 이 무서워요. 아주 이 선기가 해망이 아주 무서운데 조주는 여성적이고 아주 언어적이고 그런데 이 임재는 무섭습니다. 임재는 무서워요. 원래 산동 사람들이 산동 따한이라고 말해서 이 아주 덩치들이 크고 거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산동 사람들이. 근데 임재가 정말 산동인이죠. 산동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황벽산이라고 하는 황벽희운이라는 분인데 그 당시 그야말로 이 마조 계열의 최후의 이 대맥을 잇는 황벽희운을 찾아가서 거기에 3년을 승려로 살아요. 그런데 3년을 살았어도 이 거들떠보지도 않거든.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는 3년 동안 그런데 그 도반 중에서 아주 그 상좌 스님이 목주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목주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목주 스님이 너 가서 그 스님한테 불교의 뭐 가장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런 질문이라도 한번 해봤냐? 그러니까는 3년 동안 내가 식충 저 밥이나 짓고 여기 식충이처럼 그냥 먹기만 했지 언제 가서 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용감하게 황벽 스님을 그 방장실을 들어가서 한번 근사하게 질문을 한번 해봐라. 질문을 하면은 황벽 스님이 뭔가 너한테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방장실을 쳐들어간 거예요. 사실 옛날에 해인사에서 그 성철 스님 그 밑에 있는 그 삼위승이 방장실을 쳐들어간다는 것도 그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 딱 쳐들어가서 여쭙겠습니다.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황벽이 그 자리에서 이 몽둥이를 그냥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망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 도망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목주 스님이 어떻게 됐냐? 아니 불교의 대의가 뭐라고 그러는데 몽둥이로 패는데 그냥 얻어만 맞고 나왔쇼.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있다가 좀 며칠을 더 있다가 처음이니까 네가 무례를 범해서 그랬겠지. 또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물었는데 황벽스님이 또 그냥 말이 떨어지기 멀 때 방맹이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나왔어. 그러다가 목주스님이 야 그러지 말고 모든 거 3세번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 봐라. 2번 얻어 맞은 거 가지고 그렇게 서러워할 게 뭐가 있냐? 그래 또 얼마 있다가 또 쳐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또 말이 나오자마자 얻어맞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주스님한테 나는 이제 세 번이나 내가 얻어맞고 이 불교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은 스님인데 내가 뭔 도를 닦았냐? 나는 하산하겠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나는 뭐, 야 그러지 말고 떠나는 건 떠나더라도 네가 인마 3년 동안 여기서 밥을 얻어 먹었는데 그래도 떠나면 떠난다고 인사라도 뜨락에서 인마 절이라도 하고 가야지.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서 목주는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지고 그 걔가 올 테니까 뛰어가서 황벽 스님한테
황벽스님이 세 번 몽둥이를 갈긴 그 녀석이 내가 보기에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좀 교육적으로 대하십시오. 이놈을 놓치기가 아깝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임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황벽스님이 잔소리 말고 있나? 저 아래 고안의 강가에 있는 대우스님이라는 분이 있으니 거기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밑에 대우스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 대우스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저는 황벽스님 밑에 있다가 왔습니다. 황벽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그러니까 제가 불법의 대의를 세 번이나 진지하게 물었는데 아 우리 스님은 나를 세 번을 방맹이를 쳤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얻어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우 스님이 하하 황벽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그야말로 너를 고해로부터 건지기 위해 그토록 철두철미한 배려를 했거늘 이제 이놈아 나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나한테 물어 이놈아. 그 순간에 이 임재가 깨우칩니다. 아 스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황벽의 불법은 구질구질한 대목이었고 무또어서라 그러는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지. 이게 뭔가 더 구질구질한 대목이 없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지금. 그 우또어서라는 표현을. 그러니까는 대우스님이 갑자기 임재의 목덜미를 잡고 닦아세우면서 야 이놈아 어? 네가 황법의 불법이 뭐 구질구질하지 않다고? 네가 그거 가지고 대오를 했다고 한번 폼을 잡아? 그러면서 빨리 말해봐 빨리 말해봐 그러면서 그냥 얘를 잡고 네가 감히 뭘 깨우쳤다고 황벽을 이제 와서 이해를 했다고 그러면서 떠드냐? 그러니까는 임재가 그 자리에서 그 노승 대우스님을 늑골이 갈비뼈가 부러져라 세 번을 후려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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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대우스님이 니놈 선생은 황벽이지 내가 아니다. 가라!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벽이 돌아온 임재한테 묻습니다. 대우스님이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임재가 가서 자초지종 얘기를 다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깨달은 바 있어서 대우스님을 세 번을 매기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놈의 수다쟁이 대우새끼가 쓸데없는 일을 벌렸구나. 이놈이 이곳에 오면 한번 호되게 매겨줘야겠구만. 그러니까 거기에 임재가 있다가 뭘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매기지요? 하면서 황벽 큰 스님 따귀를 확 갈겨버려요. 황벽 큰 스님의 따귀를 갈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임재가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임재할의 출발입니다. 임재할이라는 말이 방 아래 할이 그런 거예요. 이 미친놈을 법당으로 끌고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사방에 실려 있습니다. 벽암록이고 뭐 조당집이고 지월록이고 임재록에 다 이게 실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선승들의 이게 이런 수준을 여러분들이 그 도저히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어떠한 그 세계인데 이거는 정말
임재는 고독한 인간의 어떤 그 벼랑에 있는 이 사람은 말하는 게 뭐냐면 삼도 세 번 부처님 물었다가 세 번 방망이를 얻어맞았다. 근데 원래 이 방망이를 얻어맞은 이 임재가 대우를 또 세 번을 쳤고 그리고 드디어 황벽 스님의 따귀를 갈기는 데까지 가버렸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깨달음. 나중에 말해요. 이 임재 스님이 황벽선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임재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데서 그냥 울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세 번이나 방망이를 맞고 이 고생을 해서 이 내가 오늘날에 내가 도를 이렇게 깨우쳤는데 야, 정말 그 방망이는 정말 위대한 방망이였다. 나의 영혼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방망이였다. 지금은 나에게 과연 이런 방망이를 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근데 또 어떤 미친놈이 일어나서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방망이를 이렇게 던져주려고 그러니까 이놈이 나오네 또. 받으려고 그러는 놈을 그냥 피해버렸어요. 이게 결국 임재할인데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끝이 없어.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가 어려운 좀 그 뭐라 그럴까 이 진짜 그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그냥 무정부적으로 말하는 모든 권위에 부정이고 도전이고 혁명이고 인간이 과연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원래 이 불교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중국의 노장 사상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장자에 뭐라 그랬냐면 지는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고 아라고 하는 아상이 없다면 자기 존재 근원이 없단 말이에요. 신인은 무공하고 신적인 사람은 공이 없어. 뭐 이 세상에 뭐 한다고 그러는 게 없어. 성인은 성스러운 사람은 이름이 없다. 상당히 이름이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도노 점수를 얘기했지만 임재선의 경지는 여기까지 가요.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다.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다. 이 경지까지 가야 백운선사의 무심이라는 말이 무심무념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깨달음을 임재가 하는 말이면 네가 깨달은다고 할 발버둥 칠수록 너는 깨달음에서 멀어진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지식도 그래요. 이 지식을 많이 안다고 그럴수록 알면서 멀어져. 우리 사회에서 대개 석박사 한 사람 보세요. 석박사 하기 전보다 인격이 다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사회 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장악하면서 결국 이 역사의 그 결론은 불행한 결과를 내는 거죠. 그러나 나는 우리 역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 엉켰던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지금 그러니까 이 고려의 이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장경을 남겼고 이 직지심경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그 뒤로 이성계라는 사람이 조선을 구데타 혁명을 일으켜서 정도전이야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만들었지만은 조선 왕조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조선 왕조는 참으로 그 이전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어떠한 이 작은 선에서 제후국으로 만족하면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지만 한글을 창제했고 이순신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퇴계 율곡과 같은 대학자들을 길러내고 이 조선 왕조도 그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그 유학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한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예? 질서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실 한 집안에서도 말이야 한 집안에서도 뭐 며느리는 뭐 절 가고 엄마는 저 성당 가고 뭐 아들은 뭐 어디 장로교회 나가고 뭐 어디는 불교하고 어디는 증상교 가고 뭐 한 집안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종교 전쟁이 안 일어나요. 왜? 철저한 유교적 상식이 있기 때문에. 유교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적 분쟁이 우리나라에 안 일어나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도덕적 질서라는 것을 배웠어요. 조선 왕조를 통해서. 그래서 그래 그나마 오늘날까지 비극적인 일제를 거치면서 그나마 서구 문명을 흡수해서 민주라는 걸 했더니 민주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민주 국가로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민주가 되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 민주입니까? 아직도 천황 모시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민주냐고. 아직도 제대로 된 국회가 없어요. 걔들은 선거가 직접 선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말할 거 없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국 문물을 습수해서 이렇게 철저히 그 에센스를 구현하고 있는 그 실험을 감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바로 이러한 그 시대 주어진 시대에 충실해가면서 이 세계를 앞질러 갔던 그런 정신이 직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거를 배경을 모르고 어쩌다가 그냥 울방구 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구텐베르크보다 무슨 인쇄를 먼저 했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구텐베르크하고 우리 직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에? 지금 기독교 문명이라는 건 천번 제주를 넘어도 직지를 못 따라와요. 지금 직지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본래 무의라고 했잖아요. 무의진, 무의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처처 고전이란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의지함이 없는 참된 인간.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국가를 믿으면 안 되고, 친구를 믿으면 안 되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건 임제가 하는 유명한 얘기예요. 너희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안다고 하는 위대한 선사들이 너희들을 다 왜곡된 길로 가게 만드는 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길은 뭐냐? 봉불살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엄마를 만나면 엄마를 죽여라. 궁극적으로 남는 거는 아무데도 의지할 것이 없는 참사람. 아무 위도 갖지 않은, 자리를 갖지 않은 참사람. 지금 서구 문명은 이러한 사상에 도달할래야 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상을 극도의 이 고려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로 만든 것이 바로 직지 심경을 찍은 사람들이 그러한 위대한 문명의 기초를 닦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뭐 아무리 발악을 해도 지금 직지심경의 경지를 우리가 못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 직지심경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야말로 무의진인의 그런 경지를 도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그럼으로써 그야말로 큰 사람이 돼야지.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각성해야 할 때다. 각성해야 될 때고 그 각성의 불꽃이 청주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 강의를 끝내는 마당에 제가 간단한 개송을 하나 읽겠습니다. 무심천은 무심 따라 흐르고 우암산의 정기는 백운 아래 빛난다. 청풍은 청주 사람 얼굴을 스치고 묘덕에 보시는 전등의 불꽃. 직지는 지금도 무의진인 되어 청주인의 가슴을 사른다. 청주, 중원의 대맥, 인류의 앞길 밝힐 영원한 지혜의 빛. 감사합니다.